죄송합니다. 아, 아니, 죄송해요. 아, 저도 죄송한데 선을 좀 바꿔야 되겠네. 선이 너무 좀 물을 한번 떠와도 괜찮을까요? 예, 물을 떠와야죠. 네. 지금까지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란말이네. 아니야, 나 떠와야 돼. 얘들아. 이리와 이리와 얘들아, 이리와. 가지마, 갈 생각하지마. 그래가지고 처음 나올 때 MR의 소리가 컸구나. 이번 거는 근데 MR이 그렇게 크진 않았나요? 물이 왔다. 이번 거는 그렇게 MR이 크지 않았나요? 제가 자꾸 만지기는 했는데 MR이... 여기 나와. 어이구, 마이크네. 마이크네. 아, 나중에 이제 말이 듣기 적당하긴 했다고 하네요. 너무 소리가 작았죠. 그러면은 마이크 소리를 조금 더 키우고 그 MR도 조금 키운 상태에서 마이크 소리를 키우는 방향을 해가지고 네. 소리가 커도 상관은 없잖아요. 일단 MR만 잘 들리면 소리가 커도 상관없어요. 아, 네. 그렇죠. 그건 상관없어요. MR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소리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조금 생긴 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비 오니까 예, 비 오니까 갑자기 오기 전에? 아니, 비 오니까 빗 속에서 한번 할까요? 아, 비 오니까 빗 속에서? 네. 그, 존박 노래. 예. 아, 존박이 리메이크한. 그쵸. 그쵸. 원래는 이문세 노래인데, 존박의. 제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빗 속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틀게요. 네. 자, 존박의 빗 속에서.
깜깜해 가슴 깊이 생각하네 아유 박수 짱짱짱짱짱짱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MR이 바뀌고 제 마이크가 바뀌고 하니까 역시 나오네요. 좀 편안하게 좀 네, 좀 편안해요. 아, 비 오니까. 비 오니까 비 내리는 비 내리는 호남선. 빗속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